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인생의 제2막을 맞이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인생 2막 이맛이야. 인생 2막 이맛이야, 줄여서 2막 2막. 우리 고영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2막 이맛이야를 또 이렇게 또 잘 이끌고 있는 이 고영서 리포터와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보고 싶으셨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숟가락 난타를 하시는 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아, 네. 정말 재밌었어요. 네. 성준 MC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예상을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숟가락 난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한다는 걸 떠나서 그냥 난타 그냥 난타를 좋아하지요. 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 만나고 오신 거예요? 네, 네 바로 만나볼 텐데요. 네. 이번 주에 수요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맞아요. 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시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은 본인만의 인생으로 아주 멋지게 살아가고 계신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혜숙 선생님 인사말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6년간 교사 생활을 하고 명태를 해서 지금은 백수로 즐기는 지혜숙입니다. 이제 그때는 물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없고 나름 뭐 학생들하고 생활하는 거에 보람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못했던 거 그런 거를 하면서 아주 즐거운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거를 배우고 그런 호기심을 채워가고 이러는 게 훨씬 더 제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생활이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아, 자, 오늘은요, 이제 오랜 이제 스승의 인생에서 이제 네. 인생제 2막을 살고 계신 지혜수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요즘은 이제 백수를 즐기고 있다. 나는 새로운 거를 배우고 이런 호기심을 채워가는 게 훨씬 더 흥미를 느낀다는 거 알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 네. 36년 동안 이제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선생님들 퇴직하고 다들 뭐 하시나 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것을 또 그전에는 많이 알려주시던 분인데 네. 퇴직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뒤집어서 많이 배우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굉장히 또 멋지게 또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MC님들도 그 학창시절의 기억이 좀 많이 나지 않나요? 어때요? 우리 애청자님들 또 MC님들은 어떤 학생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우리 춘희춘희는 뭐 그저께 네. 일이니까 기억나죠? 춘희춘희. 아, 그저께는 아니고요. 네. 뭐 한 6년 전의 이야기인데 일단 6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상이 까마득하네요. 그럴만하지. 이상해. 네. 학창 시절이 까맣게 지금 그려지지가 않네요. 갑자기 이 생각이 안 나요. 예, 예. 네. 은비까비는 뭐 어떤 학생? 저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에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좀 분위기 메이커 그런 걸 했죠. 네. 좀 오늘은 수업을 좀 덜 하고 싶으면은 옆쪽으로 사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기 보여주고 예. 새로 개발한 개인기 있다고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네, 그렇게 했었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트러블 메이커일 수 있겠다. 그렇죠. 지금 시험 기간 지금 범위를 나가야 되는데 네. 네. 그럴 때 이제 또 친구들이 좋아하죠. 맞습니다. 어때요 영서 리포터는? 저는 조금 선생님이 싫어했던 학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왜요? 영서를 왜 싫어해요? 제가 잠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 맞아요. 반에서 네. 예쁜 애들이 계속 자고 있어요. 네. 거울을 보거나 자고 있거든요. 아, 네. 거울을 보거나 네. 자고 있다. 전 졸다가 책상을 진짜 깨부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거의 뭐 벽파를 네. 하시고 미인은 장꾸러기인가 봐. 맞아요. 아 네. 저도 제가 학생일 때 어떤 학생인지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만난 동창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네. 항상 아이들을 한 네다섯 명 모아놓고 교실 뒤에서 떠들고 있는 아이였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네. 평생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저는, 예, 저는 뭐 말 많은 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또 기억에 남는 선생님도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선생님 어떤 있죠, 선생님 있죠. 있을까요? 네.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첫 발령을 받으신 사회 과목을 맡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지금까지도 연락이 이어오고 있고 어머. 연락이 끊겼다가 방송을 통해서 어머나. 들으시고 또 연락을 또 주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예, 만나고 계시죠. 이제 서로 같이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 예, 그런 입장이 됐죠. 예, 어때요, 순희는?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던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왜냐면 그 제가 국어 과목을 좋아해가지고 국어 선생님들을 다 이제 제가 좋아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을 이제 한 몇 년 전에 목욕탕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 이 자식 이 춘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대번에 당연히 알아봤고 아 선생님 네. 바로 접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학창 시절을 참 떠올려 보면 친구처럼 좋으셨던 선생님 또 무서웠던 선생님들 참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지혜숙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여쭤봤고요. 반대로 선생님께서 기억에 남는 학생은 어떤 분이 있으셨는지 들어봤습니다. 글쎄 그거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뭐 현장학습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같이 야구장도 가고 심지어는 이제 방학 때 되면 시골에 있는 저희 집에 오라 해서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그렇게 생활하기가 많이 어렵겠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걸 떠나서 삶에서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담임했던 반장, 지금 54인데 예, 연락이 예, 가끔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고 바로 중학생으로 만났으니까 그때 10살 사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저도 맞아요. 저희 은사님과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뭐 그 당시에는 뭐 하늘 같은 선생님이지만 지금 뭐 약간 뭐 또래 친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만나시면 뭐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면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고등학생 친구를 만나면 고등학생이 되는 그때 그 시절에 아이로 돌아가는 것처럼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서 그때 당시의 추억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억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시골집에도 데리고 가시고 네. 야구도 보러 가시고 네. 이런 선생님이 생각보다 좀 드물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큰 추억을 선물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36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추억이 엄청나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해내기가 이게 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선생님께서는 기억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고 하셨는데요. 아이들 이름, 그때 상황까지 생생히 기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수만해도 몇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할 텐데 네. 그만큼 그 주어진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셨고 또 최선을 그때그때 다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기억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6년 이제 일을 하시고 그만두실 때 있잖아요. 네. 우리가 또 인생 2막 2맛이한데 2막을 이제 열고 가려는 어떤 그 참에 굉장히 그 마음이 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좀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듣고 오시죠. 처음에 명퇴를 해야겠다 하고 한번 실행하지 못했던 게 그동안에는 학생이든지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어떤 방패막이가 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니까 왠지 그런 방패막이를 내려놓고 맨몸으로 사회에 나가야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었죠. 명퇴를 할까 생각을 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만뒀다가 나 괜히 그만뒀나 봐 이러면 다시 돌아올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망설이고 더 했는데 이제 막상 나와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어떤 그 회사에 소속이 돼 있다가 이제 혼자 나오게 되면은 정말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거든요. 네.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때 용기를 냈던 것에 있어서 확신이 들었다라고 하시면은 그 순간이 또 얼마나 값진 순간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 성향 자체가 도전적이라서 이야기 내내 참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는 선생님이 아닌 학생으로서 배우는 것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공대 다니다 보면 여자 혼자였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두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골프를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쪼인 방에 가면 그런데 연락을 해서 가요. 그러면 그분들도 어떻게 혼자 오냐고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배우는 게 지금 되게 많거든요. 영어하고 이제 중국어를 하고 있고 이제 악기가 하고 싶어서 하모니카를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갔는데 기타까지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타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등산도 하고 싶고 사실은 마추픽추나 이런 그 잉카를 가고 싶어 그래서 다음 목표는 잉카 트레일을 하는 게 목표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습니다. 뭐 언어도 배우시고 운동도 배우시고 뭐 참 멋진 도전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그 네팔 트레킹을 도전하고 오셨거든요. 와. 총 127km 누적 고도가 9000이 넘는 트레킹 코스로 12일간 산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생생한 후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나를 많이 좀 비우고 온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 트레킹은 이제까지 여행하고는 조금 다른 여행이잖아요. 그 하루 종일 걷고 너희들끼리도 웃으면서 이거 돈 주고 하라래도 하겠냐고 이렇게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하는데 근데 정말 그렇게 힘들게 심할 때는 막 10시간씩 이렇게 걸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동안에 뭐 아, 내 삶이 어땠나 이런 것도 돌아보고 정말 이런 거는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내가 정말 잡으려고 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내려놓게 되고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트레킹인 것 같아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약간 좀 특이한 걸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대단하십니다. 저희 나이대에도 쉽게 도전하기 힘든 게 바로 이 트레킹 아니겠어요? 맞아요. 더군다나 이 해외로 가셨다고 하니까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멋지세요. 맞습니다. 만약 MC님들도 애청자님들도 관심은 있었지만 선뜻 도전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꼭 도전해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특이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중 하나가 별관측이었는데요. 울산에도 별관측하는 동호회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요? 네. 선생님의 행동력의 이 비결이 동호회 같은 모임을 잘 찾아서 다니시더라고요. 네,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듣다 보니까 진짜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어딘가에 가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게 많으니까 뭔가 좀 배워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뭔가 이 마음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게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네, MC님들 혹시 배워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이 지혜숙 선생님이 배우시는 거 다 따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왠지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관심 분야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도전해볼 수 있는 이 꽃중년 시기를 굉장히 만족하고 계셨거든요. 마무리와 함께 선생님에게 신청곡까지 받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좋은 시기에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산이나 이렇게 여행이나 갈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저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면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많이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내가 원하는 공부는 또 도서관에 가면 요새는 책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해주니까 그런 것도 하고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희 언니들도 야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 막 이러는데 건강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선생님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떠오르는 곡도 좋고 신청곡 같은 게 있나요? 글쎄 송골매의 빗물? 모르겠어요.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송골매의 빗물. 아, 네. 또 좋은 노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요, 저희가 한번 길게 들려드리려고 오늘 끝곡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타를 배우시는 데 있어서, 요거를 저도 이제 좋아하시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타 배우시면서 제일 먼저 연주하면서 불러보고 싶은 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늘 지혜수 선생님에게 좀 많은 걸 배우고 좀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근데 진짜 네. 퇴직 이후에 정말로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와 진짜 우리도 이렇게 좀 나중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가르치는 즐거움에서 이제 배우는 기쁨을 한번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트레킹을 다녀오셨다는 것에 저희는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막 이맛 이 코너에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 이막을 세고 계신 울산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1 우물정 1041 차차차 생방송 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생 이막 이맛이야 고영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분